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많은 믿음의 가정들이 전에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주여, 이 땅에 어려움과 진동이 있는 것은 믿는 가정들로 하여금 더욱 주님 앞에 나아오라는 뜻으로 받습니다. 그동안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부모들이 먼저 회개하고 기도로 나아가게 하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너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살피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믿음의 가정들이 대한민국의 믿음의 다음 세대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다음 세대는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진리의 영이신 성령과 함께 하늘의 뜻을 땅에 풀어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제 믿음의 가정들이 작은 교회와 같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함께 하옵소서. 항상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